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진정한 하모니가 뭔지 알게 해주시는 두 분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네. 오늘 이분들 만나려고 아~ 아, 너무 왜냐면 꿀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바로 무대에서는 국악과 힙합의 하모니, 집안에서는 사랑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박예리, 박빈 향준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다 함께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 예, 이쪽으로 오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야, 아니, 두 분은 절대 싸우지 않을 그런 부부.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는데 말이죠. 네. 저는 네. 사실 두 분 보면서 늘 궁금했거든요. 국악과 힙합, 그리고 팝핀. 전혀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만나셨을까. 근데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서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셨군요. 그렇죠. 저희도 네. 어쩌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춤꾼과 소리꾼이 네. 만나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게 되는 그런 무대를 꾸며주시니 네. 도대체 이 두 분은 어떻게 만났나 네.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는 어쩌다 만났습니다. 아, 아니 그 집에서도 계속 그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하러 나와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나와서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괜찮아요? 정말 좋죠. 행복하고 정말 저는 결혼을 너무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낳죠. 아이도 많이 낳고 네.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지고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100년으로 하세요. 오, 박수. 야, 네. 어유, 네. 홍보대사 같아요. 요즘에 그,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자녀, 초등학교 가면 네, 학급수가 점점 모자라진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파피년준, 박예리 씨 부부 보면은 정말 사랑이 정말 금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공연 마치고 오셨다고. 아, 예, 맞죠. 네. 맞습니다. 부천에서 저희 파피년준, 박예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공연을 마치고 지금. 네. 대단하죠?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배부른 게 관객 여러분들께서 아. 보내주시는 박수와 함성이거든요. 아, 아끼지 마세요. 자, 에리 씨, 나는 에리 씨 만나면 그거 한번 꼭 듣고 싶었어. 에디 에디 당 스리 스리 당 에리가 났네 에리 당 아나리가 났네. 네. 금천구에는요 네. 우리 국악 한국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전통예술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금천구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네네. 저, 아니 사전조사를 다 했어요? 아니요, 제가 아, 원래 알고 있었구나. 아이들도 지도하고 아, 또 제 제자들도 그 학교를 다니고 네네. 실제로 전통예술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 정말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젊은 명인 명창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들보 명인 명창 선생님들도 다 이 학교를 거쳐 오셨죠. 야,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할까요? 박예리 씨 정말 사랑스럽죠? 맞습니다. 우리 이책 씨는 말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냥 아우. 아우. 우리 부부 때 어때요?